마이크 조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계속 커버를 바꿔주는 게 수고 너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 정유미 씨가 2005년도에 사람들이 로 그 우리 영평의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셨는데 15년 만에 다시 여우주연상으로 수상하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직접 정유미 씨를 뵌 건 2009년도인데요. 그때 연기 현장에서 와서 좀 잠깐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그때부터 쭉 그 한 15년 동안 지나오면서 정유미라는 배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필도 안 되고. 그런데 계속 이 늘이 남아 있어요. 그건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정유미 씨는 그야말로 절제된 영이고 아메리칸 메소드라는 게 엘리아 카잔이 1950년대 결성해서 만든 연기론 방법인데 그 방법을 습득을 하셨는지 미국에 가서 습득을 하셨는지 너무나 절제된 연기로 모든 사람을 하여금 부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평온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 82년 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은 또 베스트셀러 작품이고 또 많은 불안감을 느꼈을 텐데도 그래서 저는 개봉하자마자 극장에 가서 달려가서 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를 울렸어요. 특히 아까 저 엄마하고 딸하고 뒤바뀐 장면에서 그냥 연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죠? 왜냐하면 빙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우울증이나 뭐 정신 이상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아주 절제된 연기로 연기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하셔서 지금까지 한국 여배우 80년대, 7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와서 새로운 스타일의 연기자가 탄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연기자는 이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잠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잠자는 여배우들도 있었고 너무나 얼굴만 각도만 이렇게 잘 보이려는 배우가 있었는데 정말 안에서 캐릭터를 완전 자기가 소화해서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새로운 연기자가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평상의 여우주연상으로 수상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계속 스타가 되지 마시고 배우로서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탄생 누가 나타나겠죠. 저건 배우로서 훌륭한 배우로서 남아주신 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진심 어린 시상평을 전해주셨습니다. 민병록 회원께서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의 마음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많은 칭찬을 들으셨는데요. 수상소감 청해듣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칭찬을 길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제가 영화 데뷔를 하고 처음 받았던 상이 아마 영평상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가 또 생각이 나고 저 다 말 준비해 왔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만나서 전 너무 행복했고요. 현장에서 육아랑 일을 병행하면서 연출해주신 김도영 감독님 그리고 항상 현장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했던 배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김지영 역할의 미숙
작업을 맡아주신 김인경 선생님과 함께 계속 이 영광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2년생 김지영의 어머님과 따님이 동시에 참여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